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훅 하고 떨어져서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오늘 목요일장 같은 경우도 화요일, 수요일은 그래도 나름 잘 버텼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이 힘을 못 내고 여러 가지 악재에 겹쳐서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날에는 아 공부하기 싫어요. 아 주식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또 우리 신대가 방송 오셔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꼭 이후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랫동안 노란톡방에서 현금 확보와 더불어서 이 시장의 추세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해서 잘 대응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오늘 같은 시장도 크게 뭐 무섭다거나 걱정이 되는 장은 아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또 시장 전략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장중에도 저와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노란톡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도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노란톡방 이 QR코드로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 제 이름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QR코드와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대가의 명언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이 좀 많네요. 제가 항상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또 우리 워렌 버핏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의 성공은 비밀 공식이나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공식 기법들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아, 나만 알고 있는 이것만 알면 수익이 나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각 종목과 주식시장의 가격이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또 우리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 답죠. 자 그것보다, 이런 것들보다는 주식시장의 전염성 강한 이 감정이 지배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투자자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즉,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비밀 공식,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훌륭한 판단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라면 제가 잭팟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것 같진 않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어느 순간 방송에서 제가 뭐 이유 없이 싱글벙글 웃고 있고 항상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잭팟을 터뜨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떠벌리고 다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 여기저기 떠드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 수익 났다, 나 대박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한 종목이 수익이 났을 거지 모든 종목이 내가 정말 대박이 나면 오히려 조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결국은 아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감정으로 넘어가면 다행이죠.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에서 남을 부러워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감정은 조급함입니다. 아 왜 저 사람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데 저 사람은 수익이 났다는데 왜 나는 손실 중인 종목이 있을까? 왜 내 종목만 빠질까? 이런 조급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싶더라도 자 이렇게 머리 쥐어뜯고 있는 사람처럼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힘들고 심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 기준과 원칙,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군가가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이 한 종목이 대박이 났다, 한 종목이 수익이 났다라는 거지 그 이외에 많은 종목이 물려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불어서 정말로 대박이 난 사람들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주식으로 그렇게 대박난 사람들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러움의 감정을 조금
누르시고 조급함을 버리시고 우리는 워렌 버핏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훌륭한 판단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감정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시장이 안 그래도 빠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장 더 빠진다. 지금 조심해라. 주식시장 계속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한 감정이 지배가 되면서 전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데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차트를 보시면요. 6월 30일자에 시장이 급락을 쭉 하고 나서 뭐 거의 한 달 내내 빠졌었죠. 6월 달에는. 자, 거기에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사를 보시면요. 낮밤으로 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 코스피 2200포인트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6월 30일자예요. 자, 딱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떡하지? 2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당장 현금화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내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 기사를 보고 전부 현금화를 했다고 치면 그 이후부터 딱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 반등을 하는 이런 시장을 놓치게 됐을 거고요. 더불어서 자 이제는 6월 말에는 사실 시장에 대한 그 암울한 전망이 가득했는데 7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일지라도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내내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가 된 이 8월 초, 즉 최근에 단기 고점을 찍었던 시점에는 이런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왔다. 8월 코스피 상단은 2600포인트다. 더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BBIG는 굿바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유행했던 이 말이죠. 태조 이방원. 코스피 이제 서머랠리의 시작이다. 서머랠리다. 코스피 2900 갈 수도 있다. 태조 이방원주 주목해야 한다. 자, 이 기사가 8월 초, 8월 11일, 8월 8일 뭐 이런 구간에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후 흐름을 보시면 자, 저런 기사들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조금씩 하락을 하더니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가 8월 29일 바로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개파락을 했고요.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이 날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코스피 장밋빛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개파락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 암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8월 29일자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 쇼크, 미국 증시 쇼크로 2%대가 급락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위험하다. 이제 주식 사지 말고 현금을 늘려야 한다. 코스피 2050포인트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900포인트가 간다라는 기사들이 가득했는데 자 시장이 빠지니까, 개파락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모든 기사를 체크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암울한 기사들 보면서 정말 우리 시장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다면 자 시장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는 사실이기보다 어느 사람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그런 얘기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만의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하시고 시장을 파악하셔야지 이런 기사들에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사는 증시가 빠지면 굉장히 암울하고요. 증시가 올라가면 굉장히 행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성 강한 감정, 시장이 빠질 때는 정말 우리가 휩쓸리기가 쉽죠. 당장 계좌를 봐도, 종목을 봐도, 시장을 봐도 빠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에서 계속 더 빠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 감정, 불안한 감정이 지배를 하게 될 거고요. 혹은 반대로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시장을 분석해서 이슈라든지 뭐 추세라든지 시장을 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올라간다, 지금 시장 너무 좋다, 현금 다 써서 몰빵해라 이런 얘기들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가? 정말 지금 시장 오늘 올랐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그런 기준 없는 이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우리는 우리만의 훌륭한 판단력을 갖추기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만의 기준, 이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질문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궁금해요 하시는 거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오진승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 무엇이든 괜찮으니까요.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아 이거 너무 사소해서 어디 물어보기도 조금 그랬는데 아 근데 궁금한데 하시는 것들 또 저한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또 저와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질문도 주실 수 있고요. 혹은 샵 3772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 제 이름 오진승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흔히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 피해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증거금 100%로 지정이 되고 증거금 100%는 보통 어떤 기업이고 왜 피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증거금 100%가 의미를 하는 건요.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색깔이 붙어져 있는 글자를 네모 박스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과열 종목, 위험 종목, 주의 종목, 투자 유의 종목 등등등 여러 가지 이 표시가 있는데 증거금 100자리는 보라 색깔 증이라고 적힌 네모 박스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증거금, 신용이나 미수가 불가능하고 오직 가지고 있는 증거금 100%만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100% 현금으로만 신용미수 안 돼요. 현금으로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생각해 볼게요. 왜 현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이 증거금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증권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에서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더라도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뭐 미래에셋증권 갔더니 맞을 수도 있고 각 증권사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그래서 증권사에 각각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요. 보통은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재무가 좋지 못한 기업이거나 급등급락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알아서 매매하세요. 이런 뜻으로 지정을 한 게 증권사에서 지정을 한 게 바로 증거금 100%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증권사에서 왜 돈을 안 빌려줄까요? 빌려주지 못하는 종목으로 기업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 사실 매매를 아예 하면 안 된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당연히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 매매, 당일 단타 매매 하기에는 증거금 100%짜리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증거금 100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심을 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기 종목, 관리 종목입니다. 자, 말 뜻부터 약간 감이 와요. 환기 종목,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줘요. 왜 주의를 환기시켜줄까요? 그렇죠. 물론 지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의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만큼 당연히 주의하는 게 좋겠고요. 관리 종목. 이 종목은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사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불성실 공시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 우리가 굳이 나서서 뭐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더불어서 3년 연속 적자 기업 역시 위험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하실 때도 계시더라고요. 3년 연속 적자면 상폐가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요. 점차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더 지속되게 되면 상폐의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단기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3년 연속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자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분석을 해봐야 하고 그 이유가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흔히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오 기업은 지금 당장 뭔가 매출이 많이 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미래에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적자를 내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서도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가 지속돼도 상패에서는 상패 위험은 적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동전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1,000원 미만의 종목 주가가 800원, 700원, 600원, 500원, 900원 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동전주라고 하죠. 동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합니다.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어느 순간 우리의 뒤통수를 가볍게 움직이는 만큼 훅 빠질 수도 있는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단기 매매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다라는 거. 시가총액 500억 미만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서 500억만 있으면 사실 5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부자 몇 명이 모이면 충분히 이 기업을, 이 기업의 전체 주식을 왔다 갔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 특히 시총이 작은 종목 중에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주주도 많이 갖고 있고 싶지가 않아요. 대주주도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업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 미만이면 굉장히 이거는 저는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고 싶고요. 20% 미만도 좀 적은 편이다. 20% 미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코드번호 앞자리가 9로 시작하는 종목.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 숫자 가지고 차별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종목 코드번호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자, 9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흔히 뿌리가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제가 뭐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코드번호가 9로 시작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자체가 싹 거짓말이었던 거죠. 너무 좋았던 재무제표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결국은 상패가 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기업들, 이제 9로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갑자기 지정이 된 우리 뒤통수를 툭 때린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9로 시작하는 기업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해야 하는 거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동전주라든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라든지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가볍다 보니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은 빠지는데 쭉 올라가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신라섬유 대표적인 품절주죠. 이제 워낙 가벼워서 유통물량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길게 중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리스크들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란톡방에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기업 공시를 우리 지난주에 이 공시 관련해서 특히 뭐 증자, 감자, 자본금, 자본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그때 공부했던 이런 기업 공시를 다트보다 일반적으로 뭐 다트나 또 HTS 상에서도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이트들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답변 먼저 드리면 공시 뜻이 뭐였죠? 제가 한자를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의 한자 뜻을 가지고 왔었죠. 자, 공평하게 시, 알릴 시.
공평하게 알린다.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 이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알리는 게 공시인데 사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아, 뭐 굳이 찾으면 내부자들, 제가 만약에 뭐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 기업의 공시를 미리 알 수는 있겠죠. 기업의 내부자라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업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매매를 해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건 불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를 다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주셨을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스팸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대박 공시, 뭐 내일 뜰 대박 공시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스팸 문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공평하게 공평한 위치에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같은 시간에 알려지는 그런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 저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주식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만큼 그런 관련된 사기성 내용들도 우리 잘 조심하자. 현명한 투자자 내 기준으로 그런 주변의 말들을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그런 스팸 사기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자, 그래서 공시를 다트보다 하는 방법은 없고 공시는 공평하게 알리는 내용, 우리 공평하게 또 주식 통해서 열심히 부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복습도 할 거고 우리 노란톡방 방금 봤던 질문들처럼 많이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앞쪽에 나가 있던 이 QR코드는 너무 작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큰 화면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입장하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습 시간입니다. 제가 매 강의마다 복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했어요. 실기차이, 주식 매매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 차트 공부도 했고, 재무 공부도 했고, 공시 분석하는 방법까지 봤는데 자, 지난주에 공시 공부했다고 앞에서 봤던 차트 잊어버리자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적, 기업, 차트, 이슈 이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해서 봐야 한다. 즉, 앞에서 배웠던 거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니까 자, 이제는 너무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술술술 이해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기차의 실적, 기업, 차트, 이슈 네 가지 모두 봐야 된다.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기업만 봐서도 안 되고 물론 한 가지만 봐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모두 여러 방면에서 봐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우리는 그런 추세선을 만든 다음에 추세 전환 시점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제가 시장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는지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시장 역시도 절대 차트만 보고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슈도 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도 봐야 되고요. 요즘 환율이 굉장히 문제죠. 오늘도 다시 한번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봐야 하지만 시장을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짜잘짜잘한 움직임보다 추세 전환 시점에 보자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캔들도 공부했는데 유성형 캔들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의미이고 샛별형 캔들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의미이고 비석형 캔들 뭐 등등등 이런 의미를 달달달 외우자 아닙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양봉은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음봉은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이렇게 생기고요. 자, 제가 굳이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린 이유.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그리고 캔들의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지만 차트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추세 패턴입니다. 앞에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그리는 방법 공부했다면 추세 패턴. 쌍봉, 쌍바닥,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등등등 이런 패턴들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 시점 찾는 연습했고요. 자, 이평선 우리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죠. 이동평균선, 방향 지지 저항 배열, 크로스 이격도 방향은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 지지선인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지 배열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그리고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했고요. 자, 거래량 이거는 말 길게 하지 않을 거래량은 신뢰도다. 끝. 여기까지 복습하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재무제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새록새록 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알리는 것,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뜨는 공시인 이 증자와 감자 공부를 하면서 자본과 자본금의 개념 공부를 했고요. 이 증자와 감자도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굳이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유상감자가 떴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는데 이거 과연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질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공시를 보시고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많이 공부했네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했는데 제가 오늘은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대가들의 명언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명언에서 투자 대가들의 그런 심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투자법까지 배워서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굉장히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명언을 많이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저도 벤저민 그레이엄의 매매법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 누구였을까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고요. 가치 투자 이론을 세웠고 무엇보다도 이 워렌 버핏, 우리 주식 투자의 대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아무래도 워렌 버핏일 텐데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은 덕분에 이 벤저민 그레이엄을 무작정 찾아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하죠. 현명한 투자자 책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줄줄줄 읽을게요. 너무 의미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동경제학, 부채 최소화, 매수 후 유지, 기본적 분석, 분산 투자, 안전 마진 내에서 매수, 행동주의 투자, 역발상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냥 슬슬슬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책 내용을 보니까 투자란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이 안전을 되게 강조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투기이다. 우리 제가 처음부터 투자를 할까요? 투기를 할까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투자라는 거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투자다라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정의를 내렸고요. 자, 안전, 이 안전 맞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안전이 주식은 위험 자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는 걸까요?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링띠링띠링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또 베베 꼬이네요. 자,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이렇게 안전선이 있죠. 바로 지하철, 이 열차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 열차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장치가 지하철에도 있습니다.
주식에서 안전 마진이라고 하면 이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안전 마진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유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유 공간을 주식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NCAV 전략이고요. 사실 영어, 항상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영어 단어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려우시면 뭐 요 이름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오히려 요 NCAV를 풀어서 보시면 Net Current Asset Value, 순유동자산. 자, 이게 어렵죠. 우리말로 봅시다. 순유동자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 자산 공부했고요. 뭐 자산, 자본, 부채 이전에 다 재무제표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알겠는데 순유동자산은 뭔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자, 순유동자산이 뭔지 알아야 순유동자산 전략을 세우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유동자산으로 가기 전에 유동자산이 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자, 이름부터 뭔가 감이 오죠. 유동, 유동적으로 이런 표현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움직일 수 있고 뭔가 그 유동적이다 그런 느낌 오시죠? 당장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쉬운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현금, 당장 쓸 수 있어요. 당장 쓸 수 있는 돈, 현금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예금, 예금도 뭐 바로 그냥 쓰면 되니까요. 주식도 처분하면 뭐 바로 쓸 수 있고요. 재고 자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반대로 비유동자산, 이거는 반대겠죠. 당장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로 이거 내 현금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에는 어렵고요. 설비자산 그리고 특허권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뭔지는 알았어요. 유동자산 당장 현금화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 당장 현금화를 못하는 자산인데 순이 붙었습니다. 순유동자산은 뭐를 의미를 할까요? 바로 이 순유동자산 전략, NCAV 전략이 이 순유동자산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죠. 순유동자산은 정말 순수한, 우리 지난번에 자산 중에, 아이고, 글자를 못 쓰네요. 자산 중에서도 자본과 부채로 나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만약에 뭐 자산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저한테 당장 있는데 그 중에서 부채가 9만 원이래요. 아, 그러면 저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정적이다. 좋은 자산 현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정말 내 거, 현금성 자산, 즉 유동자산에서 빚을 제외한 자산을 순유동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를 하는 NCAV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 빚을 뺀 그 금액을 NCAV, 순유동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순유동자산과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중에서 정말 내 거, 그것과 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흔히 뭐 시총 1조짜리 기업이다. 시총이 아까도 봤죠. 시총이 500억 미만 기업이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시가총액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업의 주식을 전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전부 산다는 게 내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거겠죠. 기업 전체를 모두 사들이는데 필요한 금액. 즉 주가를 지금 주가가 만약에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주가에다가 주식 수가 몇 주가 있는지 시장에 나와 있는 총 주식 수 이거는 뭐
당장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유통 물량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 수까지 전부 합쳐서 뭐 만약에 간단하게 100개라고 칩시다. 100개에 만 원짜리 기업이면 아 제가 수학이 느려가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100만 원이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 원짜리 주식이 100개라고 한다면 즉 시장에 있는 이 모든 주식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금액 만약에 요거에 A라는 기업이라고 치면 이 A라는 기업을 전부 사들이는 데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유동자산 전략은 무엇인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어떤 투자법을 고안을 해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CAV 전략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이런 전략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고안을 해냈는데요. 왜 우리는 순유동자산이 시총보다 많은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순유동자산이 2조인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기업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에서 부채까지, 빌린 돈까지 전부 뺀 현금, 뭐 예금, 주식 등등 이런 현금성 자산이 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동자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2조인데 1조, 시가총액이 뭐라고 했죠?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금액, 1조만 있으면 자산만 2조가 있는 심지어 유동자산입니다. 이 A라는 기업은 비유동자산도 가지고 있겠죠. 건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땅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비유동자산도 있을 텐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유동자산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기업을 1조에 사들였는데 2조는 그냥 꼼으로 왔네요. 즉 1조를 썼는데 이 2조 중에서 1조만 내가 돈을 썼는데 1조는 그냥 꼼으로 따라오는 즉 투자를 이론적으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자라는 게 NCAV라는 전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순유동자산이 2조인 기업, 방금 A라는 기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 돈을 못 벌어요. 하지만 이 기업에는 2조라는 순유동 자산이 이미 있습니다. 이 기업의 즉 청산 가치, 쫄딱 망하더라도 남아있는 쫄딱 망하고 빚을 다 갚더라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즉 기업이 망했을 때, 청산했을 때 나오는 그 가치가 순유동자산 2조가 시가총액, 기업 전부를 사들일 수 있는 돈, 1조보다 많은 기업은 안 살 이유가 없겠죠. 1조가 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하자 순유동자산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순유동자산이 많은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가치투자의 측면에서는 주목을 하고 어떤 기업들이 순유동자산이 많은지 찾아보시면 좋겠죠. 예시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대원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몇 가지 종목들은 지금 당 당장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라는 차원은 아니라는 점 왜 그런지는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가치 투자 측면에서 볼게요. 유동자산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대략 4,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쭉 재무제표 쭉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뭐 쭉 보다가 부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마찬가지로 있는데 우리는 순유동자산을 찾기 위해서 유동자산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암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왔습니다. 이 대원산업의 NCAV, 즉 순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2,600억. 쭉쭉쭉쭉 정확히 읽진 않을게요. 2,600억가량이 되는 순유동자산이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런데 대원산업의 현재 시가총액은 1,100억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1,100억을 전부 가지고 대원산업을 매수할 수는 없겠죠. 대원산업이라는 기업 전체를 사들이는 거는 애초에 뭐 대주주 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자, 이 대원산업을 전부 사들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꽁으로 들어오는 돈이 대략 한 1,500억. 아, 정말 수학 어려워요. 1,500억 정도가 그대로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산업은 이론적으로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봤더니 대원산업이라는 기업. 물론 우리가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네요. 아, 역시 저평가된 기업이다. 역시 순유동자산이 많은 기업. 아, 시가총액보다 너무나도 싸게 평가되어 있는 이 기업 매수하길 잘했다. 여기서 매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시점은 2020년 3월이었네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 나기가 정말 쉬웠던, 자고 일어나면 돈이 생겼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 사실은 뭐 이때 대원산업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 순유동자산에 의해서라고는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략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 저 역시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순유동자산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면 수익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1,100억이라는 시총은 어제자 기준으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도 시총이 비슷했을 거죠. 즉 순유동자산이 시총보다 많은 상태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우리는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해서,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지만, 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던 실기차이, 우리가 순유동자산을 이용해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을 이용을 해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조금 더 확률 높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정한 가치 투자자로서 5년, 10년 동안 기업을 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차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평가된 기업은 부담이 적겠죠. 부담이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자리가 잡혔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아봐야겠죠. 제가 월봉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하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월봉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 볼게요. 월봉상 긴 흐름을 보고 고점과 고점을 제가 연결했어요.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합니다. 자, 뭐죠?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바로 저평가가 된 기업에서요. 순현금이,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그런 저평가된 기업이 차트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월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저평가됐다라는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시점에서는 마음 편하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유니드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제가 먼저 계산을 해왔어요. 자, 유동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뺍니다. 총 유동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했더니 대략 4조 2천억, 아닌가?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방송만 켜두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네요. 자, 4200억 숫자를 보세요. 42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9500억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시가총액보다 순유동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 4,200억이고 시총이 더 많은데요? 아, 이 기업은 저평가가 아닌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략에 맞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자 기준으로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점은 유니드가 급등을 한 게 약 1년 반 정도 지났죠.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시총이 얼마였죠? 9,500억이었나요? 9,500억대인데 이 당시에는 지금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니까 시총 역시도 순유동자산보다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략에 의해서, 자, 2020년까지는 유니드가 굉장히 순유동자산이 많은, 이 순유동자산 전략에 걸맞는 기업이다. 청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즉,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 오랫동안 횡보 추세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를 합니다. 월봉상 추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어차피 저평가된 기업이었으니까, 이런 기업들, 청산가치가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은 마음 편안하게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죠. 수익률도 실제로 굉장히 크게 나기도 했고요. 자, 다음으로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평가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업이기도 하죠.
조선 기자재 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 이거는 단위가 100만 원이죠. 유동자산에서 마찬가지로 부채를 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2,600억가량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3,400억 대. 마찬가지로 어제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총이 순유동자산보다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의 차트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차트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시총이 순유동자산보다 많지만 실제로 역시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높았겠죠. 즉,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 이 기업이 정말 망한다고 하더라도 청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기업 사들인 돈 그 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월봉상 추세를 돌려주는 이런 시점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이미 고점에 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시가총액보다도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도 꾸준히 추세를 돌리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을 듣고 시가총액보다 유동자산이 순유동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매매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매매를 해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서 10년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기업의 주가는 그 제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제가 얼마 전에 뭐 그런 예시도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톨라니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 이론이라고 해서 주가와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 비유를 했죠. 주가는 강아지고요. 기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과 강아지가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쫄쫄쫄쫄 정말 그 길을 바르게, 올바르게 일직선으로 따라오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이끌리는 대로 어쨌든 목적지가 뭐 집에서 공원이다 라고 하면 목적지까지는 잘 가겠지만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에서 뭐 풀향기도 맡고요. 여기 뭐 사람 지나가면 또 킁킁킁 냄새도 맡고요. 왔다 갔다 사람이 이끄는 집에서 공원까지의 길은 가지만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강아지는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와 기업이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죠. 주가는 강아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은 제 가치를 찾아가겠지만 길게 봤을 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등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을 찾았다면 순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그런 현금성 자산이 많은 저평가 기업, 청산가치, 기업을 청산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았다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제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분명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봤던 하이로코리아라든지 뭐 유니드 이런 기업들 과거에는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순유동자산이 많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시총이 많아진 즉 제 가치를 찾아갔다는 거겠죠. 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는 뭐 5년, 10년 기다려서 매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월봉상 흐름 월봉상 추세를 돌리는 흐름을 함께 보시면 이 가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전략이고요. 실제로 어렵지 않았죠. 우리 재무제표 보면서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HTS에도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유동 자산에서 부채 총계 계산기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기만 두드려서 이 NCAV, 즉 순유동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적용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즉, 안전마진, 우리 지하철 아까 안전문 봤어요. 안전문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처럼 시장에서도 역시나 안전마진이 확보된 종목에 월봉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열심히 공부하러 와주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우리 또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요. 노란톡방 또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샵 3772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